안녕하세요. 다빈치 노트입니다. 원자번호 15번 인입니다. 인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답니다. 1600년대 독일의 연금술사인 헤닝 브란트가 인을 처음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소변으로부터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브란트는 소변을 가열하였고 이때 나오는 성분이 공기와 만나면서 빛을 내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를 보고 그리스어 빛을 가져오는 사람을 따서 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인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을 이루는 필수 요소랍니다. 인은 DNA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뼈를 만드는데도 큰 역할을 한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고기, 우유, 콩 등이 있답니다. 우리 몸에도 중요한 만큼 식물에게도 중요해요. 식물이 잘 자라게 하는 비료에 인이 많이 사용된답니다. 인은 빛을 내는 성질이 있어요. 이를 이용하여 라이터를 대신해 불을 켤 수 있는 성냥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또 밤에는 어두워서 총알이나 포탄이 어디로 향하는지 안 보이죠. 그래서 총알이 날아가는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광탄을 사용하는데 이 예광탄에도 인을 사용한답니다. 그 외에도 인은 금속을 만드는 데도 사용하고 치약에도 들어가고 유리나 도자기를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베이킹 파우더에도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많은 곳에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형태의 인은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에요. 독성 물질이죠. 농약, 제초제, 살충제나 쥐를 죽이는 쥐약에도 사용하죠. 1995년 도쿄에서 일어난 지하철 독가스 테러에도 사린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린도 인이 들어가 있는 화합물이랍니다. 무기로서도 사용해요.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백린탄을 만드는데 인이 사용된답니다. 백린탄으로 한번 몸에 불이 붙으면 촛농처럼 달라붙어 물을 부어도 불을 끄기가 어렵죠. 몸에 불이 닿지 않았더라도 연기를 마시는 것만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천사와 악마의 얼굴을 갖고 있는 인.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할 것 같네요. 여기까지 다빈치 노트였습니다.